자,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른 문제입니다. D부제 중력, 힘 모멘트, 전단력을 다 구해라고 합니다. 그럼 먼저 똑같습니다.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? 자, 첫 번째, 반력. 자, R, A, 이거 뭐 똑같죠? R, B는 같아요. 2분의 1, 50 곱하기 4는 따라서 200. 8개예요. 8개. 200kN이 위로 올라갑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이 200kN 두 개가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의 충격입니다. 먼저 이걸 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가 D1을 구해 놨잖아요. 자, D1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걸 구해라고 한 거야. 그래서 첫 번째, 자, 1번. 첫 번째는 이거를 끊겠습니다. 이 부분을 끊겠습니다. 여기를 G 다시라고 할게요. 여기는 F 다시 라고 했을 때 자, 2m라고 가정을 합니다. 2m를 가정하면 여기도 하나가 올라가고요. 또이 부분도 FH가 되고 똑같이 이쪽도 GI가 됩니다. 따라서 1번, 자, 첫 번째 이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입니다. M 시그마 M G 다시는 어디는 0이죠? 200 곱하기 10m 마이너스 100 곱하기 6 맞죠? 같이 내려가니까 또 마이너스 100 곱하기 2 마이너스 F H 곱하기 4는 0.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FH는 300kN 압축이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. 여기가 E 다시, 여기가 D 다시라고 하면 똑같이 올라가죠? 이 부분도 DF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 부분은 EG가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2번. 두 번째. 시그마 M E 다시는 200 곱하기 6 마이너스 100 곱하기 2 마이너스 D F 곱하기 4는 0. 따라서 D F는 250kN 압축이 됩니다. 다음 M A 다시입니다. 세 번째. 여기는 C다시 A다시라고 하면 똑같이 올라가고 CD가 들어올 거고 AE가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시그마 MA다시는 200 곱하기 2 마이너스 CD 4는 0. 따라서 CD는 100kN 압축이 되겠습니다.
자, 보의 충력은 이렇게 세 개가 끝났고요. 자, 세 번째. 자유 물체 도입니다. 먼저 첫 번째 C 다시고요. 여기는 이쪽에 여기에 VCD가 얼마? 100이라고 했죠? 100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압축이라고 했죠? 100. 따라서 시그마 MC 다시는 이게 AC가 들어간 거예요. C 다시는 2m니까 AC 2 마이너스 100 곱하기 는 0. 따라서 AC C는 100 킬로뉴턴 압축이 되고 되고 VCD도 시그마 F VCD도 100 킬로 뉴턴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보면 D죠. D 다시 여기에 D인 자 여기에 250이 들어간다고 했죠. 그 다음에 이쪽은 10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50이고요. 위로는 100 맞죠?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V DE가 생기고 이 DE가 나옵니다. 여기에 시그마 FX를 하니까 이건 150이 떨어지고요. 따라서 시그마 MD 다시 C는 100 곱하기 4 마이너스 50 곱하기 2 플러스 플러스 DE 곱하기 2 마이너스 150 곱하기 2 곱하기 2는 여기입니다. 따라서 이 DE는 부분은 제로가 나옵니다. 그리고 VDE는 이게 제로가 되면 답이 나오죠? 50 킬로뉴턴이 됩니다. 시그마 V 이제 이시라고 하겠습니다. 자, EG는 이런 식이 되겠죠? 여기는 0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은 150이 들어가고, 여기 2, 50, 100, 100. 2 다시 해서는 250, 그리고 여기는 VEG. 2m. 따라서, 시그마 FY는 0. 위로 방향 플러스.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 100, 마이너스 50, 마이너스 플러스, 또 내려오는 거예요. 마이너스 VEG는 0. 따라서 VEG는 얼마? 50kN이 됩니다. 따라서 네 번째. 부재력 산정입니다. 첫 번째, DE 부재의 지금 이겁니다. 이 부분 DE 부의 충력은 제로가 되고요. 두 번째, DE 부재의 힘 모멘트는 ME 리콜은 마이너스 D M는
150 곱하기 2. 센터죠? 예. 300 킬로 뉴턴 미터. 전단력은? D, E 부재의 전단력은? VD, E는 얼마? 그렇죠. 전단력은 50kN입니다. 이걸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. 뒤 이 부재가 있으면 자 먼저 BMD 밴딩 모멘트는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이거는 얼마? 300kN/m. 이것도 300kN 이런 식으로 되고요. 그 다음에 BMD는 D E 이런 식으로 플러스 50kN이 됩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이런 터러스 부재가 있을 때 D 부재 충력과 힘 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하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기본적으로 먼저 반력을 다 구해주고요. 그 다음에 표에 충력을 다 구해줍니다. FH 나오고 DF 나오고 이걸 가지고 자유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AC 부재에서의 전단력, 그 다음에 D 부재에서의 전단력 다 나오죠?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식으로 해서 구하면 부재력 산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자, 이제 끝이 보입니다. 2022년 6월 1일 지금 시간은 오후 6시를 다합니다. 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